자, 이번에 제가 퍼스트업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퍼스트업 기술은 일단 그 기술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퍼스트업 기술을 할때 픽업발에 대한 개념을 알으셔야지, 뭐 예를 들어서 숄더 페이크를 주거나 아니면 펌프 페이크를 줬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슛을지 그 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방향을. 자, 보십시오. 일단 보세요. 가솔이 예를 들어서 백다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솔 리듬도 오른쪽으로 즉 12시 방향이죠? 12시는 1시 방향, 1시 방향 쪽으로 펌프 페이크를 줘요. 저 이런 식으로 펌프 페이크를 주게 되면 오른쪽이 픽업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왼쪽으로는 숄더 페이크밖에 안 나가요. 슛 스틱을 아무리 늘려줘도 이런 식으로 아무리 길게 해줘도 슛이 안 나갑니다. 즉 이제 픽업발이 오른쪽으로 설정됐으면 오른쪽으로밖에 슛이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는 죽어도 슛이 안 나갑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오른쪽으로 펌프 페이크를 줘볼 거예요. LT를 누르고, 그죠? LT를 누르고 일단 보세요. 오른쪽으로 펌프 페이크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가솔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절대 숄더 페이크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슛을 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왼쪽으로 픽업발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럼 왼쪽으로밖에 슛을 못 쏘죠. 그렇죠?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퍼스트업 공격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백다운 드리블, 그리고 스텝 스루와 드롭 스텝, 백다운 드리블의 연계 동작인 스텝 스루와 드롭 스텝을 어떻게 쓰느냐 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백다운 드리블 어떻게 쓰느냐. LT와 RT를 누릅니다. 드리블 중에. 그러면 LT와 RT를 누르고 수비 방향으로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쭉 당겨줍니다. 백다운 드리블이 발동되죠. 자, 여기서 어딥니까? 코비 방향으로 2시 방향이 8시, 2시 방향, 8시 방향. 즉, 이제 8시 방향이 페인트 존 방향이고, 2시 방향이 베이스라인 방향이죠?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2시 방, 즉, 이제 8시 방향으로, 즉, 페인트 존 방향으로 RT를 누르게 되면, 방향으로 기울어주면서 RT를 누르게 되면,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기울어주면서 RT를 누르게 되면,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이게 스텝스루 동작. 자, 그러면 드랍 스텝은 어떻게 쓰느냐? 드랍 스텝. 마찬가지로 백다운 드리블 발동 상태에서 즉 이제 베이스라인 방향 2시 방향으로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기울여 주면서 RT를 누르게 되면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드랍 스텝입니다. 드랍 스텝. 그렇죠? 자, 그러면 또한 가지 모션이 또 있어요. 드리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스트업 상태가 있는데, 포스트업 상태 이렇게 드리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제 방향은 똑같아요. 8시나 2시 즉 이제 페인트 존 방향 8시 방향으로 기울여주면서 RT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모션이 약간 틀립니다. 그쵸? 수비가 쫙 달라붙죠? 그쵸? 손을 얹고, 왼쪽 손을 코비한테 붙고, 굉장히 밀착 파크를 하죠. 그쵸? 모션의 차이를 잘 보세요. 모션의 차이에 따라 슛 모션이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이 모션의 수비수 모션의 차이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뭡니까? 수비가 밀착 수비를 하고 있거나, 수비와 마찰이 있을 때슛 모션이 틀리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컨테스트 샷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컨테스트 샷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점프를 슛을 누르게 되면 코비가 점프를 굉장히 높이 뛰면서 슛을 쏘게 됩니다. 자, 바로 제가 슛을 쏴볼까요? 이게 바로 컨테스트 샷입니다. 컨테스트 샷, 컨테스트 샷. 자. 바로 컨테스트 샷과 연계가 가능해요.
코비 같은 이렇게 이제 드리블 모션과 슛 모션이 좋은 선수들은 이런 컨테스트 샷 모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볼까? 즉 이제 베이스라인 쪽으로 드리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잡는 게 포인트예요. 드리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잡고 즉 이제 베이스라인 쪽 2시 방향 쪽으로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기울여주면서 RT를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슛 바로 컨택트 샷이 나가죠. 그쵸. 컨택트 샷 쏘는 그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저 어떠셨습니까? 이 드랍 스텝과 그 스텝스루는 나중에 이제 슛 이동 모션의 오픈 언더와 포스트업 상대의 오픈 언더가 틀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슛과 이동 모션의 오픈 언더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숙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백다운 이제 드리블 기술을 이용해서 수비 등 방향으로 돌아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LTRT 백다운을 주고 뭡니까? 이 방향에서 2시 방향으로 그 LS 슈팅을 기울여주면서 LT를 동시에 누른다. 그러니까 2시 방향으로 기울임과 동시에 LT를 누른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간단하죠? 이건 쉽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등쪽 방향으로 돌아나가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숄더 페이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공을 받고 드리블하지 않은 상태. 즉 이제 드리블을 한 상태에서도 숄더 페이크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펌프 페이크와 숄더 페이크 연계 동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 숄더 페이크의 가장 좋은 상태는 드리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잡는 바로 이 상태가 가장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콤비 기준으로 보니까 2시나 8시 방향이겠죠? 왼쪽, 오른쪽이. 그쵸? 그래서 코비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왼손 방향으로 이제 숄더 페이크를 주고 싶다. 그럼 2시 방향으로 살짝 RS 스틱을 살짝 튕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숄더 페이크가 나가고 만약에 8시 방향, 즉 코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 숄더 페이크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RS 스틱을 살짝 8시 방향으로 탁. 그쵸? 이런 식으로 주면 숄더 페이크가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 동작은 그 오른쪽으로 이제 코비 기준으로 왼쪽으로 슛을 쏘고 싶다 그러면 2시 쪽으로 길게 이렇게 쭉 당겨주면 슛을 쏩니다. 자, 이 위치 페인트 존 위치에서 가까운 상태에서는 숄더 페이크를 주고 이런 슛을 쏘게 되면 훅슛이 나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페인트 존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스핀을 돌아서 이제 페이드웨이 슛을 쏘게 되죠. 그쵸? 숄더 페이크 간단합니다. 숄더 페이크는 뭐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자, 숄더 페이크에 대한 응용 동작은 숄더 페이크를 숄더 페이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피 위치로 2시 8시죠. 그렇죠? 만약에 2시 방향으로 두번 탁탁 튕겨 주게 되면 요런 슛이 나갑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2시 방향으로 탁탁 튕겨주니까 탁탁탁 그쵸 왼쪽 한번 주고 오른쪽 그 페이크를 주고 쏘죠 그쵸 같은 방법으로 나는 이제 그 왼쪽으로 슛을 쏘고 싶다 코비 기준도 오른쪽 팔 쪽으로 쏘고 싶다. 그러면은 8시 방향으로 두번 RS 슈스틱을 탁탁 두번 튕겨주면 됩니다. 빠르게 두번 튕겨주면 돼요. 그쵸? 자, 이게 숄더 페이크에 의한 뭐 응용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펌프 페이크의 그 기본 커맨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펌프 페이크.
자, 이 상태에서 커비 기준으로 어디입니까? 2시나 8시 방향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그쵸? 내가 오른쪽으로 펌프에이크를 주고 싶다. 그러면 2시 방향으로 LT를 누르고 RS 쇼트틱을 두번 빠르게 탁탁 튕겨주면 이런 식으로 펌프에이크가 나갑니다. 펌프에이크. 그쵸? 자, 이 상태는 왼쪽이 축발이 됐으니까 뭐겠어요? 그쵸? 왼쪽으로는 숄더 페이크밖에 안 나가죠? 그쵸? 숏이 안 나갑니다. 왼쪽으로 아무리 크게 RS 쇼트틱을 기울여줘도 이 상태는 오른쪽으로밖에 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쭉 기울여주면 이런 숏이 나갑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자,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2시나 8시죠? 그쵸?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내가 펌프페이크를 주고 싶다. 그러면 LT를 누르고 8시 방향으로 두번 RS 슈팅을 탁탁 두번 빠르게 튕겨준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코비가 오른쪽으로 축발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은, 자, 즉, 이제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으로는 숄더 페이크밖에 안 나간다. 아무리 크게 기울여줘도. 그쵸? 펌프페이크가 왼쪽으로 됐으니까. 축발이 오른발이니까. 그러면 숏은 어디입니까? 숏은 쭉 8시 방향이나 뭐 9시 방향으로 쭉 기울여주게 되면 뭐 이런 숏이 나가겠죠. 그쵸? 그 요거는 제가 앞전에 서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축발에 따라서 숏쏠수 있는 그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펌프 페이크를 쓰시면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숏을 쏠지를 감안하고 펌프 페이크를 쓰시기 바랍니다.